영화는 방울방울. 그날의 영화 그 안의 추억 4329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편은 본투비 흥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연애 시절에도 뮤지컬 영화를 한 편 같이 보면요. 맘마미아 Here I go again. 와우, 어쩜 자긴 흥얼거리는데도 잘 부른다. 어 그래? Dancing Queen. 그런데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아침에 영화 보고 저녁에 헤어질 때까지 Mamma mia Here I come again Dancing Queen. So bad, so big. 아니 뭐든 작작해야 하는데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로 흥얼거렸고요. 노래방에 가면 제가 부를 틈도 안 주고 뭐야 자기 언제 이렇게 많이 예약했어. 아 미안 미안 내가 지금 흐름이 끊길까봐 지금 우선 예약을 좀 했어. 아, 자기가 내 노래 좋아하잖아. 좀 들어. 우리 결혼식 때도 남편이 축가를 부르는데 지금 이 순간. 아이고야 자는 결혼식을 하는겨 콘서트를 여는겨 시방 몇 곡을 불러줬겠냐. 바보처럼 아유 백가죽이 등가죽에 어? 들러 붙겠어 아주 그냥. 아유 내 말이 아유 꽃노래도 한두 번 이제 뽕을 뽑는구만 뽕을 뽑아. 어쨌든 뭐 우리는 결혼을 하고 예쁜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정성화 씨가 출연한 영화 영웅을 보고 눈물 콧물을 흘리더니 피를 제대로 받았는지 걸레질을 하다가도 샤워를 하다가도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종일 노래를 불러대며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남편의 이런 점을 우리 아들이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아니 얘가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면요 Remember me Remember me 밤낮으로 노래를 불러요. 한쪽에선 남편이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다른 쪽에선 아들이 Remember me 아유 아주 서라운드로 난리가 납니다. 네 영화 맘마미아에서 아바의 맘마미아 듣고 오셨죠?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정성화, 노윤 배우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두 분과는 잠시 후 시내 초대석에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2022년에 개봉한 영화 영웅, 국제시장을 만든 윤재균 감독의 작품이고 정성화, 김고은, 남훈이, 조재윤 배우가 출연을 했었죠. 뮤지컬 영웅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고 안중근 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국하기까지의 마지막 1년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주혜님은요, 남편이 정성화 씨라면 저는 매일 노래방에 모시고 갈 텐데 귀호강하고 이따 한번 여쭤보죠. 동우님이 우리 집에도 영화 보고 나면 샤워기 틀어놓고 샤워하면서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노래를 부르면서 2시간씩 샤워를 하는데 돈 나가는 소리도 들리지만 유령이 수증기 속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다고. 아 안 부를 수 없죠. 9218님이 미쳤다 영화는 방울방울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요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찢었죠 오늘. 혜주님이 아침부터 고품격 시트콤인 줄 알았다고 역시 정성화 노윤님이십니다 하셨습니다. 윤희님은 저도 장부가 맨날 불러서 울 남편이 다 외웠다고. 아우 여자분이요? 여자분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영화 열기인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영화는 방울방울은 카페인 부담 없이 맛과 향은 그대로 맥심 디카페인 커피 믹스와 함께하고요. 박하산의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보고 싶은 작품 문자 또는 고릴라로 신청을 하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화 오키쿠와 세계 예매권을 드립니다. 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시내 초대석.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와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 콰지모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배우 정성화 씨, 노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윤입니다. 근데 예. 제가 그 계속 여기 앉아가지고 네. 하선 씨가 하는 그 목소리 듣잖아요. 네. 되게 빠져드는 목소리네요. 이게 이걸로 들으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귀에 대고 이렇게 그 왜 그 네. 그 부모님이 이제 귀 파줄 때 되게, 네. 되게 기분 좋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귀를 간질간질 해주는 느낌이어서 두 분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라디오가 좀 그렇게 잘 만져주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지연님이 저 공연 2층에서 봤는데도 노윤님 잘생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라로 보니 진짜 잘생기셨었군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라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브이를 해주고 네. 계세요. 4863님이 연휴에 사춘기 아이들 둘 데리고 도그데이즈 보러 다녀왔어요. 아, 온 가족이 너무 잘 봤다고. 전 몇 번을 울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안중근 아저씨 나왔다고 반가워하더라고요. 네, 지금 도그데이즈도 개봉 중이죠. 네. 6118님은 두 분 반가워요. 두 분의 재치와 잘생긴 외모에 흠뻑 빠졌다고. 이번 설유엔 좀 설 연휴에는 좀 쉬셨냐고. 어떤 음식 제일 많이 드셨냐고. 공연하셨죠 또. 그렇죠. 그 노윤 씨도 공연했었죠. 네. 저는 주말에 이제 했었고요. 예. 저는 연휴에는 공연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 데리고 네. 공연을 보러 갔어요. 어떤 다른 공연? 레미제라블. 아 오늘 노트르담 드 파리 홍보하러 오셨는데. 아니 그 노트르담 드 파리를 네. 하는데 네. 이제 뭐 같은 시기에 하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애가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네. 저만 잘 보고 왔어요. 예, 애들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3시간을 뭐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엄청난 네. 그 뭐 넘버들에 막 빠져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잘 모르니까. 그렇죠.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긴 한데 네. 참 막 데려가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너무 쉽지 않아요. 네, 난리칠까. 오팔이삼님이 노윤 씨 팬텀 싱어에서 저희 엄마 원픽이었대요. 네, 시네타운 들으시라고 미리 문자 드려야겠네요. 뭐 이따 또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두 분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노윤 씨는 경연 프로그램에 비하면 라디오는 하나도 지금 안 떨리시죠? 아니요 떨립니다. 라디오를 예,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예, 생방이 조금 예, 떨고 있습니다. 정성환 씨는 이제 오늘이 3방째십니다. 아 그렇죠. 세 번 나왔죠. 네, 완전 예. 편하시죠. 아, 영광입니다. 예. 이제 저희 올 때마다 이렇게 핑크핑크한 이 공간이 아, 참 이게 뭐랄까 그 놀이동산 오는 것 같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또 타러 오세요. 네. 4238님이 사실 저는 뮤지컬을 잘 모르는데요. 최근에 여자친구가 보고 싶대서 노트르담 드 파리 보고 왔습니다. 야 그런데 마지막 쪽 곡 정성화 형님의 춤을 춰요 에스메랄다 듣고 울컥했다고. 아 진짜 울컥하죠. 영화나 작품 보고 잘 안 그러는데 정말 좋았대요.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에 시네타운 듣고 있을 지훈아 사랑해 저희는 사내 커플입니다. 아유 지훈씨 사랑합니다. 네. 아니 이분이 사랑하신다고요. 네 너무 자신해요. 네. 근데 두 분은 이렇게 혹시 처음 본 뮤지컬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 본 뮤지컬이 예, 레미제라블이 처음 본 뮤지컬이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예예 예,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는 레미제라블이 이렇게 지금처럼 정식 라이센스 공연이 아니라 그것을 베낀 공연이었었어요. 예 그걸 보러 갔는데 그래도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와, 예. 그게 참 공교롭네요. 예. 우리 노윤 씨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본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제가 뮤지컬을 시작하기 바로 전날 봤던 게 삼총사라는 공연이었는데요. 네. 그걸 보고 뮤지컬 재밌겠는데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뮤지컬 하고 싶으니까 빨리 알아봐 달라고. 아, 진짜요? 레슨이나 학원이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기 공부를 시작을 했고 예, 이제 입시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다닐 때. 기다리십니다. 저는 처음 본 뮤지컬 영화가 노트르담 드 꼽치였어요. 그래서 오늘 노트르담 드 파리 보면서 네. 그때 생각이 났어요. 맞다 이거 처음 봤던 작품인데 이러면서 영화로? 네. 그게 제가 처음 본 영화이자 네.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4238님처럼 뮤지컬을 잘 모르지만 혹시 와주시는 관객들에게 더 즐길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작품에 대해서 살짝
그 알아보고 오시면 참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래가 가사인 경우가 네네.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적인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음에 녹여내다 보면 가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 많이 했던 공연들은 조금 그 가사라든지 이런 네. 내용을 좀 보고 오시면 아~ 굉장히 즐거우실 거예요. 그렇겠네요. 요즘 또 사운드가 커서 잘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린 보통 그 동굴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왕왕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좀 퍼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배우들이 굉장히 그 발음을 씹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또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사를 미리 좀 숙지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좀 살짝 보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다. 얼마 전에 레베카를 보는데 뒤에서 할아버지 분이 아 레베카가 누구야?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뒤에서 아,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아 그렇죠. 이터니티 리님이 노윤 배우님 팬들 사이에서 노래 노씨로 불리는 거 알고 계세요? 마음에 드는지 궁금하다고. 어 세상에. 노윤 씨 이름이 참 예뻐요. 본명이세요? 네, 제 본명입니다. 와, 노래노 씨로 부르신다고. 근데 노윤 씨는 제가 이번에 공연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오. 예, 그렇죠. 뭐 뮤지컬이니까 뮤지컬 배우들이고. 근데 그 노래에 호소력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이제 그 연습을 하면서 아, 이 친구 진짜 되게 크게 될 친구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세상에. 예, 노래가 이렇게 뭐 자꾸 이 사람한테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노래예요. 세상에. 예. 아유,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라이브가 더 기대되죠, 여러분. 네. 지금 얼마나 지금 부담이 될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네. 5932님이 오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저 우리가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아 오늘 라이브 진짜 형님은 저 어떡하죠? 이게 라디오 라이브가 어렵다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방송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만질 수도 없어요. 예, 여기서 나가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잠시 후 2부에 노윤 배우님의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영화 영웅에서 우리 정성화 배우님이 불렀던 장부가 듣고 깜짝이야 지금 부르는 줄 잠시 후 2부에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 같은 하루의 시작 박하선의 시네타운. 여러분은 지금 감독 김지훈이 사랑하고 배우 오정세가 사랑하는 배우 신혜선이 사랑하는 배우 박선호가 사랑하고 박성웅이 사랑하는 배우 김태희가 사랑하고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노윤이 사랑하고 배우 정성화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자, 진희님이 차에 타 있는데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하니까 유리로 보이는 모든 장면이 다 뮤지컬이라고.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네, 라라랜드처럼. 네. 0499님은요, 정성화 배우님 너무 반가워요. 우리 초딩 아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네네. 영웅을 극장에서 보고 둘이서 엄청 울고 집에서도 몇 번을 보고 볼 때마다 또 함께 운다고. 아들이 저 아저씨는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며 정말 멋지다고 해요. 보라로 함께 보고 있대요. 그 영웅 영화가 개봉된 이후로 네네. 초등학생들이 저를 알아보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역사 공부하느라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생 이제 딸이 있는데 이제 앞에 그 이제 애 데리러 가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엄청 몰려요. 안중근 아저씨다. 와 너무 자랑스럽겠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혜승님이 라이브라니 라이브라니 사장님 죄송해요. 근무 중이지만 이건 듣고 보고 일하겠습니다. 야근할게요.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어떤 넘버 불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기대되고 본인은 굉장히 부담될 거예요. 아, 맞아요. 아침이라. 사실 이제 뭐 지금 엄청 아침은 아닌데요. 부르면 부를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항상 공연을 할 때는 2시 이후에 공연을 하는데 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시에 하거나 아니면 저녁 7시 반에 공연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좀 약간 목이 좀 덜 풀릴 때긴 하지만 노윤 씨는 그런 거 소용없을 겁니다. 이렇게 부담을. 네, 노윤 씨는 그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친구예요. 아, 제가 아까 잠깐 들었는데 난리 났습니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아니, 저를 도와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 특히 딱 시작되면 생방에서 그 생방의 부담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하고도 남을 친구. 아, 유일한 사람인가요? 그럼요. 네.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아까 이러셨어요. 아, 목이 안 풀렸다. 계속 안 풀린다 하셨더니 라디오에서 목 풀고 부르는 사람 없다. 아, 그럼요. 라디오에서 목 풀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자, 드디어 여러분 기다렸던 시간. 너무 기대된다. 세상에. 노트르담드 파리 넘버에서 라이브 노래 부탁드릴 겁니다. 노윤 씨 어떤 곡 불러주실 거예요? 아, 네. 제가 현재 그랭구아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노트르담드 파리를 이제 포문을 열어주는 대성당들의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를 한번 넘버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마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요즘 라디오 광고에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준비가 되시면 에코 넣어주시고요. 하이 하이 하이. 네.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예.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을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을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이곳 어들의 물이 그들을 성 안으로 들게 하라 이 세상의 끝은 이미 예정돼 천년이라고 와 정말 와 와
와 말이 네. 안 나오네요. 뭐라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와 박미님이요. 미쳤어요. 가게에 이 노래가 퍼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하셨습니다. 네. 세상에 와 수영님이 와 나 초면에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아침에 유유하셨습니다. 가변님이 목소리가 초콜릿인가요? 와 진짜 발렌타인 선물이네요. 고무장갑 집어 던지고 몰아보고 있다고. 은주님 이거 공짜로 봐도 되나요? 돈 내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셨습니다. 공연 보러 가셔야겠어요. 네. 미영님이 도착했는데 차에서 못 내리고 있대요. 혜성님이 직관하는 우리 캔디는 어떨까? 오늘따라 캔디가 너무 부럽다 하셨어요. 아 저도 제가 너무 부러웠네요 오늘 진짜. 아마 이걸... 지금쯤 노윤 씨는 그 뭐랄까 네. 굉장히 홀가분할 겁니다. 와, 이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영화로웠어요. 아, 게다가 잘 불렀거든요. 네. 아, 세상에나 네, 네. 저 요즘 맨날 그 노트르담도 파리보 계속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대성당들. 와 이걸 이 앞에서 들으니까. 아 너무 행복하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영광스럽습니다. 아이고 참. 진짜 뮤지컬 노트르담드 네. 파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공연을 맞아요. 합니다, 네, 여러분. 네. 아, 네. 아 감동이 가시지가 않은데 이 작품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정성화 씨가 살짝 줄거리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그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그 뮤지컬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1998년도에 그 프랑스에서 초연한 작품이고요. 네. 그 에스메랄다라는 집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둘러싼 남자들의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라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스토리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약간의 스포일러라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아무래도 오래된 작품이다 보니까 그 이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귀에 익숙한 예, 이런 넘버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러 오시면 참 좋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15세기 그때의 그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두 분은 거기서 어떤 역을 맡으셨어요? 제가 이제 그 꼽추 역할을 맡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콰지모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꼽추 종직인데요. 어려서부터 이제 신부님에게 이제 부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종을 치는 그런 그 꼽추입니다. 못생기고 추악한. 네, 에스메랄다를 나중에 사랑하게 되는. 네. 하지만 사랑스러운 네. 그런 역할이죠. 아, 우리 노윤 씨는 어떤 역할이세요? 네, 저 우리 너튜브에 길이 남을 것 같은 영상이 오늘 나왔어요. 예. 네, 와,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역할은 이 극을 조금 이제 친절하게 해석하기에 쉽게 도와드릴 수 있고 어떨 때는 극 중에 이제 함께 인물로 녹아드는 해설자 같은 역할이고요. 그랭구아르라는 역할이고 뭐 신 사이에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이렇게 보여질 거야를 관객분들에게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예. 또 어떤 배우들이 함께하죠? 그리고 또 그 그랭구아르 역할에는 마이클리 형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지훈 씨. 그리고 그 콰지모도 제 역할에는 윤형열 씨. 초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 분이에요. 예, 그야말로. 솔라 씨도 나오시더라고요. 맞아요. 에스메랄다의 솔라 씨, 그다음에 유지 씨, 그다음에 유리아 씨.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준모 배우님을 빼먹으셨어요. 아, 하려고 할 때 솔라 씨 얘기가 나오고. 아,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콰지모도의 양준모 씨가 출연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이 작품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작품은 뭐 안 할 수가 예, 한국의 남자 배우라면 무조건 하고 싶은 작품이죠. 아무나 못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나름대로 제 역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음압이라고 하잖아요. 네. 목소리가 커야 돼요. 목소리도 커야 되고 그리고 약간 그 저음 바리톤인데 높이 올라가는 그런 음역대를 갖고 있는 친구여야 되고 그런 분만 할 수 있군요. 우리 노윤 씨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이 사실 이 역할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역할로 제안이 왔는데 네. 오디션 제안이 근데 제가 이 역할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엄청들 그래서 부르죠, 이 노래.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보다도 대성당보다도 달이라는 노래를 정말 제 인생에서 1번으로 뽑을 맞아요.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컴퍼니에서 연락이 오셨을 때 혹시 그랭구아르 역할로 오디션을 볼 수 없겠느냐 했더니 그럼 그걸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래서 오디션을 여러 번 보고 그러고 결국은 예, 합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달이라는 노래가 네. 있는데
에스메랄다가 그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갇혔다가 그녀를 풀어줘요. 콰지모도가. 네. 예. 그 다음에 콰지모도가 그녀를 안고 성의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표현하는 노래예요. 예. 근데 그 노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네. 들어요 자꾸. 네, 감상을 하게 되는. 네, 그 정도로 네. 아 여러분 그 궁금하시죠? 네. 꼭 보러 가셔야 돼요. 네. 어 진짜 와 전 미리 보고 왔는데 서커스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작품은 몇 개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음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음악이 주는 작곡의 에너지. 네. 그 다음에 무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위에서 하는 댄서와 배우들의 조합의 에너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댄서들의 그 에너지가 아니면 이 작품은 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노윤 배우님 이번 뮤지컬에서 네. 막내뻘이잖아요. 하원님이 부담되진 않으셨냐고 서로의 첫인상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배가 제일 어떻게 잘해주던가요? 이거는 옆에 계시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막내뻘 선배님께서는 제가 몇 살로 보였을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 네. 제가 꽤나 어립니다. 아 진짜요? 예, 95년생인데요. 그럼 몇 살이에요?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서른이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딜 가도 사실은 큰 무대를 서면 거의 막내뻘이에요. 아, 보통 이제 소름이. 형님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인 큰 무대에 선 것은 이제 거의 처음이라 부담 많이 되었죠. 오. 연습할 때도 부담 많이 되고 근데 되게 다들 많이 잘 챙겨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아니 근데 제가 되게 자문을 많이 구했었어요. 네. 형님께 먼저 가서 막 여쭤보고 그냥 서서 멋있게 할 수 있는 신들은 당연히 혼자 제가 공부해서 할 수 있는데 보셨다시피 네네. 그랭구아르가 되게 밝게 막 뛰어다니면서 노래하는 신들도 한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소통하기가. 바로 성화 형님 찾아가지고 워낙 이제 그런 쇼를 너무 잘 하시고 잘 네. 많이 하셨으니까 바로 여쭤보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되게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성화 형님께. 맞아요. 네. 양준모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준모 형님도 정말 사랑을 많이 주시고요. 아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질문에 나왔는데 두 분은 다른 분들과 어떤 차별점을 두시면서 또 연기를 하셨어요? 뭐 양준모 씨나. 아 네네네. 뭐 글쎄 윤영열 씨와 네. 양준모 씨는 네. 그 윤영열 씨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고 양준모 씨는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대단히 좋거든요. 굉장히 부럽게. 그러니까 나만의 콰지모도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 콰지모도 역할이 그 프랑스에서 초연됐을 당시에 가루라는 분이 계세요. 그 가루가 이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목소리가 불공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만의 그 콰지모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약간 바보 온달이나 우리가 약간 그렇게 조금 그 좀 핸디캡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연구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목소리를 크게 내는 버릇이 있고 그다음에 발음이 약간 어눌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임상적인 것을 좀 연구를 해서 그걸 무대 위에 좀 시연하려고 하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네네. 그렇게 설정을 네네. 하셨군요. 노윤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원작을 봤을 때 이 그랭구아르가 정말 작가이자 연출가로 이 작품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 여기를 이제 해설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는 같이 제가 이들과 함께 연기하고 있다. 이건 제가 써내려가는 글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해설자, 어떨 때는 완벽한 배우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젊음을 이용해서 조금 더 치기어린 면도 있을 거고 겁 없이 이렇게 막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연기하면서 하셨던 그랭구아르 선배님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솔직하고 표현에 솔직하고 그래도 많이 보여드리는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마이데이님이 노트르담 드 파리 보고 왔대요. 두 분 다 높은 곳에서 연기를 하시던데 괜찮으셨어요? 진짜 막 안전이 걱정될 정도로 무대가 진짜 너무 화려한데 네네네. 퍼포먼스도 그렇고 괜찮으셨는지 안전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무대 그 벽에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기어서 내려오는 건데 그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네, 물론 제 뒤에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안전장치가 있어도 떨어지면 또 한번 떨어지면 네. 위에서 대롱대롱 다치죠. 매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구나.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뭐 형님만큼 막 많이 높이 올라가는 신들은 없어서요. 그 보재기 안에 쌓여서 귀엽게 그냥 크레인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라. 되게 두꺼운 예 저는 그 크레인 라인이 있어서 네. 예 제 거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댄서 여러분들이 네.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신 게 네. 매달리는 거 맞아요. 예, 그런 위험한 장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우리가 댄서가 예를 들면 한 12명이다 치면 실제로 캐스팅돼 있는 댄서들은 16명, 18명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중에 다치는 분이 꼭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아무리 그냥 우리가 세세하게 해도 네. 그러니까 서로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오. 아니면 살짝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날따라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 보자기에 쌓여서 올라가실 때 저는 그 걱정이 되는데 저 보자기 혹시 안 터지겠지? 튼튼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 저도 처음에 되게 네. 조금 겁먹은 상태로 네. 탔어요. 네. 바닥이 그래서 좀 밟아보고 안 떨어지겠지 밑으로? 막 이랬는데 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꽤나 네. 단단한 예,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케아 백 같은 정도의 네. 얇음이 아니라 네. 꽤나 예, 두꺼운 예. 예, 그래서 쇼핑백 괜찮더라고요. 아, 네. 비유가 좋았습니다. 사부이호님이 두 분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편이세요? 애드립도 많이 하시냐고. 아, 진짜 궁금해요. 애드립이 많은 극이었는지 아닌지. 아니 그 송스루 네. 작품이어서 네네. 애드립을 맞아요. 할 수는 그렇구나. 없어요. 네. 가사를 더 집어넣는다거나 이러면 많이 혼날 거예요. 박자가 네, 맞아요. 어머 세상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래요. 네, 뭐 몇 시인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저희는 아쉽지만. 아니, 그러지 말고 한 시간만 더 합시다. 요 뒤에 누구예요? 최하정 선배님이. 아 네. 그럼 안 돼요. 아. 옮겨가실까요? 네. 아. 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는 3월 24일까지 여러분 공연합니다.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네,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작품은 정말 오래된 작품이니만큼 그 검증이 된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무대 위의 배우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연습량이 많아지고 여러분께 어떻게 좀 좋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이 작품은 저희 그 고민의 결정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시도? 여러분들 지나간 시즌 내 배우들과 그 시즌의 에너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에 예, 꼭 한 번씩 보러 오셔서 예, 많은 배우분들 예, 한번 보고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간이 약간 남아서 네. 그 막간 이용해서 지금 현재 그 노트르담 드 파리를 보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네. 계시지만 혹시라도 오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극장을 찾으셔서 영화 도그데이즈를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봉 중이거든요. 네. 또 여기는 또 시네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네타운에서는 시네 얘기를 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도그데이즈 지금 절찬 상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정성아 씨가 나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정성아 노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아름답다 페이스 네. 버전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시네타운 테리오스 여러분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C'est un mot qu'on dirait inventé pour elle quand elle dansait qu'elle met son... Hello, hello, hello.